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절입니다. 요번에도 진로하고 관련된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요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이킹 업무하고 이제 강사라고 하는 진로에 대해서 질문을 남기신 분들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요 파트는 제가 잘 말해줄 수가 있죠. 저희 사업이니까, 제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것을 남기신 분도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정말로 저희 회사하고 또 비전을 같이 할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우리 사람 뽑는다고요? 예, 사람 뽑습니다, 지금요. 자, 그래서 이제 모이킹 업무하고 이제 강사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다 관심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사라고 하는 진로에 대해서 저도 이제 주위에 제가 이제 뭐 여러 학생들을 좀 가르치는데 수업 시간에 이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요. 보통 이제 진로 같은 게 어느 쪽으로 이제 가고 싶냐. 그러면 이제 모이킹 쪽이 좀 많이 있어요. 사실 저도 이제 모이킹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사실 어떤 뭐 기술적인 것들을 뭔가 많이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이제 배우는 것이 과정들이 거의 이제 웹해킹이나 이제 모바일 해킹이든 여러 가지를 가르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초점이 맞춰다 보니까 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재밌어요. 해킹이란 분야가 재밌다 보니까 이제 모이해킹이라고 하는 파트를 좀 많이 선호를 하게 되는 건데 사실 그 정도의 그 많은 인력들을 뽑는 정도의 시장들은 받쳐주지 않는다는 거좀 아쉽죠. 그렇다고 신입을 안 뽑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요. 많이 뽑긴 뽑지만은 그렇게 많은 교육생들이 있는데 그 많은 교육생들이 다 모이해킹으로 갈 수는 없다. 근데 이제 강사라고 하는 직업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많은 어려움들을 느끼죠. 예, 처음부터 이제 강사를 할수 있을까? 이거는 꼭 경력을 가지고만 강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있고요. 사실 이제 강사라고 하는 직업들은, 오랫동안 이제 이 사람 앞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신이 준비했던 것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제 뭔가 이제 재미있게 풀어야 하는 것이고, 지식 전달이 잘될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금 현재 유튜브 하듯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거든요. 이게 자신만의 싸움이에요. 사실 자신만이 다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부담감들을 이제 잘 이겨내야 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많은 준비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이제 강사라고 하는 직업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죠. 언젠가는 뭐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강사로 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을 하신 분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모이킹 업무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경력을 쌓고 난 뒤에 강사로 이직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제 강사 쪽으로 더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벌써 강사의 길로 좀 가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강의를 하시는데 채용 시 어떤 우대사항 같은 거, 준비사항 같은 게 있는지, 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 회사의 기준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제 강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으로 많이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이 강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력들을 쌓은 후에 보통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력에 따라서 강사비가 많이 달라집니다. 이게 초급 강사하고, 그 다음에 최고급 강사하고, 어느 정도 차이 나면 4배 정도 이상도 차이 나기도 해요. 뭐, 4배, 5배, 아무튼 뭐, 그쪽에서 최고급 강사가 되면은, 뭐, 부르는 게 이제 거의 갑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시간당 초급 강사 같은 경우는 뭐, 5만 원 정도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최고급, 이제 특급이고, 그 다음에 경력이 뭐, 한 25년 이상? 예, 정말 25년 이상에다가 그 다음에 학력도 어느 정도 이제 받쳐줘야 하는 거죠. 이제 뭐 박사급이나 이제 교수급으로 한다면은 뭐 시간당 30만 원 이상 뭐 이렇게 또 측정이 되기도 하고 그 이상도 측정이 되긴 합니다. IT 강사 쪽에서 그나마 이제 보안 쪽이 괜찮아요. 괜찮은 강사비로 지금 현재 측정이 되고 있고요. 많은 강사님들이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요. 그래서 경력을 쌓고 난 뒤에 강의를 하시면은 당연히 좋죠. 저 같은 경우에도 학생 때부터 강사의 길로 간다고 생각은 했어요. 언젠가는 이제 교육 서비스를 내가 하고 싶다. 근데 당장은 뭐 내가 아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강사의 길로 가기에는 힘드니까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을 좀 쌓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준이 약한 10년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확히 제가 회사 경력이
이제 앞에 이제 금융권, 그 다음에 이제 뭐 대기업, 뭐 이렇게 한 거지 거의 10년 정도요. 10년 조금 더 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경력을 쌓고 난뒤 기회가 되니까 그냥 바로 퇴사를 하고 이제 사업을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프리랜서로 좀 하다면서 이제 인원이 점점 채워지고 지금은 이제 여러 강사들과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로 자기가 강사로 나는 정말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처음부터 하는 것도 그게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자기가 정말 뒤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스피치 능력 같은 경우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정말로 나의 지식을 전달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 열정이 있다면은 충분히 강사로도 시작을 해도 된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 그러면 이 처음부터 강사로 시작했던 케이스가 바로 저희 회사 기술이사, 첼성 기술이사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저하고 같이요. 그래서 정말로 잘하고 있어요. 지금 정말로 굉장히 잘하고 있고 우리 회사를 받치고 있죠. 또 이렇게 받쳐주면서 망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은 사실 이제 시장에서 강의를 원하는 것들이 기술 기반의 이제 강의 중심이냐. 이게 기술 기반의 강의들이 보통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보통 기술 기반의 강의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웹패킹을 가르치고 싶다. 그러면 웹패킹에서 실무 경험들이 당연히 있으면 좋겠지만은 학생들한테 실무적인 이야기를 저도 많이 하는 편이기지만은 사실 실무 이야기만 한다고 해서 또 학생들한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학생들은 그 실무 이야기를 듣고 간접적으로 그것들을 경험들을 듣는 것이지만은 또 이게 너무 실무 이야기하면 동떨어진 이야기들이 많이 되기도 하거든요. 제가 뭐 3년 후의 이야기, 뭐 5년 후의 경력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당장 이 친구들이 취업을 할때그 정도 경력에 실무 경험들을 익힐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단지 정말로 이제 웹패킹이나 뭐 시스템 해킹, 뭐 리버싱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더욱더 이제 쌓는데 시간들을 더 투자하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실무적인 이야기들을 중간중간에 넣으면은 좋아요. 예, 좋긴 좋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비율들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근데 이제 B2B 강의들. 제가 뭐 삼성그룹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거나 SK그룹 실무자들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 뭐, 그 실무자들이 5년 차이기도 하고 10년 차이기도 한데, 실제 강사들은 실무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야기를 할때 이제 서로 그러한, 뭐, 이렇게 컨설팅 같은 정도의 수준의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자신들이 실무를 하면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이 기술들을 자기 실무에다가 어떻게 접목을 시키면 좋을지, 라고 해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실무 경험이 없다 보면은 대답을 굉장히 힘들어하죠. 강사들이 힘들어하고 오히려 저희 강사들도 이렇게 실무 경험들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강의를 했을 때 저한테 이제 질문을 다시 와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별도로 이제 제공을 해준다거나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인데 아무튼 그 실무자들 대상으로 할 때는 경력자들이 어떤 경력자들이 올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경험을 쌓은 상태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상태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그런 대답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상황들을 잘 넘길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컨설팅적인 것까지 만약 소화를 할수 있으면은 또 추가적인 이제 비즈니스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 10년 정도 이제 실무 경험들을 쌓고 하다 보니까 또 금융권 이제 대기업이나 이제 뭐 이익킹 컨설턴트까지 이렇게 저 크게는 이제 한세 가지 정도의 경력들을 쌓다 보니까 웬만큼 그런 실무 대응들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후에도 제가 어떤 다른 파트의 강의들을 할 때도 그게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리를 하면은 꼭 경력이 있어야만이 그런 건 아니다. 자신이 정말로 강의를 할수 있는 그러한 기술 파트들이 있다면 그걸 잘 컨텐츠화 시켜가지고 강의하고 또 스피치 능력들이 있으면 충분히 강의를 강사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사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지식하고 이제 경험이죠. 그것들을 어떻게 잘 전달을 하느냐.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이제 학생이냐 실무자냐 아니면 정말로 이제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다 다르거든요. 대학생들이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도 1학년을 가르치냐 2학년을 가르치냐 아니면 정말 졸업생들 4학년을 가르치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다 달라져요. 제 생각에,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중요하죠. 어떻게 잘 전달을 하고 쉽게 전달할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연습을 하시고, 특히 이제 스피치 능력들은 좋아야 한다. 우리는 뭐 강사들은 다 이걸로 이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요. 이게 스피치 능력이 안 되면은, 이제 강의를 아무리 뭐 잘하려고 많은 콘텐츠를 가지고 왔더라도 전달이 안돼 버리면은 큰일 나죠. 예, 큰일 나죠. 그 많은 시간들을 버텨낼 수가 없죠. 특히 이제 IT 강사들은 더욱더 그렇죠. 왜냐면은 다른 이제 뭐 글쓰기 강의 같은 경우와 이런 강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2시간에서 한 정말 길면 두세 시간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특강 형식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 IT 강의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가 보통 평균들이 뭐 7시간, 8시간 이렇게 강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그거를 5일 동안 진행한다면 약한 40시간 정도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0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냐면은 책한권 정도를 다루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을 계속적으로 하루 동안 8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스피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 압박감을 이겨내는, 예, 그런 능력들을 조금씩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강사들을 양성을 시킬 때는 조금 시간들을 점차점차 늘리는 방법들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강의 같거나 아니면 주말 강의, 뭐 두세 시간 정도 강의, 아니면 학생들 대상으로 우선 강의를 경험을 좀 쌓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늘어나면은 이제 B2E 강의들, 뭐 3일짜리 강의들 이렇게 시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5일짜리 강의도 이렇게 보내보고 하면서 요거까지 이겨내면은 그때는 이제 몇 주, 뭐한 7주, 8주 이렇게 연속성이 있는 강의들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 정도까지 하려면은 뭐 제가 필요는 없죠. 저는 이제 일만 가져오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강사들이 스스로 이겨내는 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컨텐츠를 좀 발굴을 해야 돼요. 저도 유튜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제들을 여러 가지 이제 다양성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저도 굉장히 바쁘고, 다른 것들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강의를 할 때가 있었어요. 이게 전반기였어요. 이번 연도 전반기에 유튜브 보시면은 컨텐츠가 좀 띄엄띄엄 올라와 있거든요.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럴 때. 지금은 이제 한가하죠. 지금은 한가하기 때문에 이게 생각할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끊임없이 컨텐츠를 좀 발굴할 수 있는 연구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해요. 필요하고, 그다음에 뭔가 새로운 것들을 자신도 해야만이 이제 좀더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 번도 안 했던 강의인데 나는 못해 이렇게 하기보다도 이 강의는 뭐한 두세 달 정도 준비를 하면은 충분히 내가 현재 전달을 할수 있겠고, 아, 이 정도 시간까지는 내가 커버를 할수 있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이제 콘텐츠를 예, 계속적으로 만들고 연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한달 동안 계속 내내 강의하냐, 뭐 물론 이제 그런 일거리들이 들어오면 좋죠. 하지만은 그것들이 너무나 이제 한달한달한달 계속적으로 해서 일만 하게 되면은 내년도에 이제 다른 그 트렌드에 맞게 새로운 컨텐츠를 발굴을 해야 하고, 또 새로운 걸로 많이 변화가 되면서 일거리가 갑자기 확 줄어버려요. 정말로 그냥 일거리가 주는 숨줄이 없는 거냐? 그냥 없어져 버려요. 자기가 했던 분야가 이제부터 콜이 안 옵니다. 전화가 안 와요. 왜 그러냐면 벌써 이미 트렌드는 저쪽으로 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 해킹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제 뭐 웹해킹 강의 같은 거나 시스템 뭐 네트워크 해킹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데, 지금은 뭐 클라우드 기반의 모이 해킹 같은 경우나 아니면 쿠버네티스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IoT에 관련된 모이 해킹들, 뭐 이런 것들이 요청들이 많이 와요. 그게 바뀌는 거죠. 시대에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준비하지 않고 이전에 자신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강의로 몇 년째 계속 뭐뭐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더해지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일거리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 새로 또 다시 회사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IT 강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트렌드가 굉장히 시간에 따라서 빨리 변해요. 사실 뭐 글쓰기 강의 같은 거나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트렌드에 맞춰지겠지만은, 사실 글쓰기 강의도 저도 몇번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글 쓰는 방법들을 가지고 몇년 동안 어느 정도 강의를 할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크게 바뀌지가 않아요, 내용이요. 그런데 IT 강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주일 동안 뭔가 실습을 하지 않으면 벌써 처만큼 가 있어요. 뭔가 분명히 저번 주에는 이런 트렌드였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한두 달 정도 왔더니 완전히 바뀌어 있고, 뭐 버전도 완전히 바뀌어 있고, 실습이 안 돼. 네, 실습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게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니터링하고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버를 찍는다는 것에 이제 플러스 이제 트렌드를 쫓아가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강의들을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자기만의 준비하는 그런 방법들이 좀 필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소한 저는 이제 길어야 한 5개 정도 이상의 주제들을 강의할 수 있다면 많은 기회들이 생깁니다. 한두 가지만을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월급 정도 수준, 이게 다른 회사에 다닐 때그 정도 수준까지는 맞춰줄 수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 거고 강의를 하는 것도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5개 이상 주제들, 이게 모이해킹이라고 했을 때도 웹해킹, 모바일해킹, IoT해킹, 블록체인해킹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그다음 이제 포렌식 같은 경우도 파일 시스템 포렌식이 있고 메모리 포렌식이 있고 네트워크 포렌식이 있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큰 그룹에서 그 안에 퍼져 들어가는 그런 주제들이 한 5개 정도 이상. 그다음에 이것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약 5일 정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40시간 기준으로 5개 주장. 5개의 주제. 그러면은 4, 5, 20, 200시간 정도로 강의할 수 있는 정도는 항상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일이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많은 기회들이 생길 수가 있다. 근데 요 정도까지 주제들을 강의하고 많은 하려고 한다면은 뭐 단기간에 되지는 않겠죠. 네, 단기간에 되지는 않고 몇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이제 그걸 발굴을 하면서 뭔가 자기만의 무기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모이해킹 업무할 때도 그렇거든요. 모이해킹 할 때도 이제 3년차, 5년차 지나갈 때 자기들만의 그런 무기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직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뭐 대기업이나 금융권에 대한 그 기회들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거기서도 이제 성장을 하듯이 강사들도 컨텐츠를 발굴하고 만들면서 이제 성장을 하는 자세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까 말했듯이 시간당 뭐 5만 원만 하더라도 상당히 비싸죠. 왜 그러냐면 5만 원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8시간 강의 4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일주일만 강의만 하더라도 4, 5, 20이면 200만 원 정도. 내가 한달 동안 강의한다면 약 800만 원 정도를 벌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초년생이 800만 원 벌면은 괜찮지 않냐? 당연히 괜찮죠. 괜찮죠. 하지만은 그게 한달 동안 매내 강의를 있는 것은 아니고, 뭐 대충 따져라도 600만 원, 뭐 500만 원 벌게 되는 건데, 높은 편이죠. 강의비가 올라간다거나 뭔가 부가적인 수입을 더 얻을 수 있다면 분명히 좋긴 좋아요. 하지만은 이거를 한달 내내 못 한다고요. 죽어요. 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달 동안 지금 전반기에 제가 한 8주 정도 연속 강의를 한번 해봤거든요. 이게 사는 게 같지가 않아요. 정말로 죽을 수가 있구나, 사람이. 왜 그러냐, 계속적으로 말을 하냐. 매일매일 힘들어요. 막 이게 체력들이 굉장히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강의 끝나고요. 그래서 강의비는 높은 편이지만은 준비하는 시간이 그만큼 소요가 됩니다. 내가 일주일 강의, 5일짜리 강의들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적어도 최소한 2, 3주 정도. 새로운 콘텐츠는 한두달 정도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만큼 준비를 했다가 이거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 소요하는 시간들을 다 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시간들을 좀더더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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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제 최소한의 자기가 요 정도 주제를 강의할 수 있다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준비 시간들이 확 주는 거죠. 강의들을 굉장히 많이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채용 시 우대사항이냐.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 나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스피치 능력이에요. 우선 말을 열심히 잘 하셔야 합니다. 어떤 말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변수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도 한 번에 잘 되진 않죠. 뭔가 에러도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뭔가 이슈들이 발생하는데 그것들에 대한 경험들을 이제 쌓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많이 가르치고 많이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실습도 많이 여러 테스트 스터디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걸 다 이제 스피치로 다 풀어야 한다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요거예요. 끊임없이 콘텐츠를 좀 발굴하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은 굉장히 좋았죠. 좋죠. 왜 그러냐면 저희는 이제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지 몰라도 저희는 온라인 강의도 이제 판매를 하는 업체인 것이고, 또 온라인 강의를 판매하는 만큼 더욱더 많은 이제 연봉 책정이 된다거나 이제 상여금을 증여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적으로 발굴을 하면은 저도 더 많은 기회들을 이제 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잘 팔아주는 것이고요. 제 입장에서는 저희 회사에서 이제 제공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여러 기업들도 많이 이렇게 저희 컨텐츠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잘 제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컨텐츠를 발굴하고 하면은 이런 기회들, 저희 입장에서도 대표 입장에서도요, 많이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요청들이 많이 오면은 그 주제에 대해서
네가 강의할 수 있냐 없냐 이것들을 판단해서 당연히 강의를 보내면은 저희는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많이 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이것을 처음부터 힘들어하죠. 오자마자 너 강의 한번 해볼래? 뭐이 주제로 한번 준비해봐. 이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 70여 개의 강의들을 이제 주제를 보유를 하고 있고, 그 내부적으로는 더 많은 강의들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들을 공유를 해주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1년 이상을 뭐 양성하는데 뭐 사용합니다. 그 친구가 정말로 이제 강사로 나는 가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는 1년 정도 이상 계속 제가 교육을 시키고 경험도 쌓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두 개를 같이 하게 만들어요. 모이에킹 같은 경우에도 업무도 계속 하면서 기회가 되면은 이제 강사로 강의도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내는 겁니다. 크로스로 이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강의로만 한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력이 없으면 실무 경력이 없으면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이킹 업무가 이제 많이 보내면서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또 강의가 있으면은 뭐 주말이든 뭐든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만큼 이제 더 많이 하면은 더 많이 줍니다. 충분히 많이 줘요. 자, 그래서 채용시 우대사항 같은 경우는 요거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빠르게 변할 수 있는 그런 열정들, 마인드들, 그 다음에 저희 회사하고 같이 갈수 있는 그런 비전들, 그런 것들이 좀 맞으면은 저는 무조건 채용을 합니다. 채용을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랜만에 강사하고 관련된 질문, 오랜만에 처음이요. 처음으로 강사와 관련된 질문이 있어서 제가 좀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 나눔을 가졌습니다.